일단 정상은 다 끝났고 좀 위험한 질문인데. 위험한 질문? 네. 그럼 남들이 안 했던 질문들 좀 하려고 유튜브 상에 영상들이, 위험한 질문 하지 말아야지. 영상들이 좀 많잖아요. 영상들이 많은데 거의 이런 질문은 사람들이 안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네. 어떤 거냐면 저도 처음으로 질문을 드리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. 이제 무당이 재정은 못 본다. 그 이유가 뭐예요? 어떻게 꼭, 생각하세요, 선생님? 그게 대해서 꼭 그렇다 하지는 않은 사람이야.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얘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무당이 자기 점을 못 봐. 그걸 부인하고 싶겠지. 못 보는 게 아니라 안 보고 싶겠지. 그리고 인정을 안 하고 싶겠죠. 근데 어떤 면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아들이 뭐 폭력성이 있거나 관제수가 있거나 그랬을 때 엄마는 그걸 알고 있어. 내 아들이 매달째 들어가서 관제에 끼겠구나.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선생님한테 물어본 이유는 그걸 부인하고 싶고 아 선생님들이 없어 없어 만약 그렇다면 그걸 위안을 삼고 싶어서 자꾸 그렇게 나는 물어본다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 사람이 몸이 아팠을 때 제일 무섭잖아요. 자기는 그 몸이 아픈 상태가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어. 근데 그걸 또 부인하고 싶은 거야.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. 사고 싶겠지. 그건 일반인도 마찬가지야. 자기 좀 대충 본단 말이 그 말이 그 말인 거야. 나는 여기가 맥혔어. 아파. 근데 선생님 나 괜찮겠지? 선생님 나 괜찮겠지? 알고는 있어. 알고는 있겠지만 또 그것도 하나 잔잔하게 위로를 삼기 위해서 내 자신의 마음을 안정되기 위해서 그렇게 나는 물어본 거라고 생각하지 무당의 자기 점을 전혀 못 본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 같아. 또한 어쩔 때는 뭐 사고를 났어 무당이. 아 무당이 기도 가다가 사고나? 지 점도 못 보고 기도 갔네? 그 말도 일리는 있어 일반인이 봤을 때. 그런데 나는 꿈에서 분명히 보여줬을 거라고 생각해. 보여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뭐 예를 들어서 나같이 고집 센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 할아버지가 꿈에서 보여줬으니까 좀 피하면 되겠지 하고 가다가 사고를 났겠지.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전혀 못 본다고 생각은 안 해요. 아 그래요? 네. 내 생각은 그래. 어떻게 남을 점을 보는데 자기 점을 전혀 못 본다고 생각을 해. 근데 자기 점을 전혀 못 보고 여기 어떻게 앉아있겠어. 안 그랬어요? 무당이 기도를 그만큼 열심히 기도를 했을 때는 남을 점을 그만큼 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. 근데 그 할아버지들이 꼭 남을 점만 보게끔만 기도를 시킬까. 내 제자에 다가오는 거 다 꿈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가슴 속에서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나 오늘 이렇게 불안하지? 나 오늘 이렇게 마음이 따른다고 틀리지? 초조하지? 그럴 때는 내 집안에 꼭 무슨 일이 터지더라는 거지. 그러면 그게 점 보는 거지 뭐야? 아닌가요?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은 알겠습니다. 일단 결론은? 네. 무당은? 무당점도 볼 수 있다. 오케이 알겠습니다. 네. 무당은 무당점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점. 자기 점? 네. 어, 뭐, 내가 무당이. 아무튼 끝.